페이지 35쪽 상형 로그 수업 시작할게요. 상형 로그. 자,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진법의 숫자, 그쵸?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형 로그라고 부르고, 자, 밑이 10인 로그를 상형 로그라고 부르고,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밑을 생략하고 표현을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 막, 밑이 없어. 그냥 이렇게 나타내줬다. 그러면 이건 밑이 10이다 라고 보면 되고, 얘가 로그 10에 10. 밑이랑 진수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로그 100은 로그 10에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뭐 로그 10분의 1이다 하면 로그 10의 마 1제곱. 여기 10이 생략이 돼 있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럼 마 1이 실수배로 앞으로 나오니까 마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상형 로그란 밑이 10인 로그를 뜻하는구나. 그럼 일단은 요런 게 상형 로그고, 밑에 보면 상형 로그 표라고 해서 로그 값 구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로그 여기처럼 5.17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게 상형 로그표의 일부를 띄어온 거예요. 그래서 1.0부터 1.09부터, 아,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상형 로그표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로그 5.17, 5.1 축가서 여기 7이랑 만나는 값, 요거 잡아주면 되고, 얘는 0.7135,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다시, 만약에 로그 5.21이다, 그러면 로그 5.21, 여기 만나주는 0.7168을 읽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지금 우리 로그 5.17이 0.7135다라고 했는데, 우리 상형 로그표에서는 요 진수에 뭔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요 로그 값들이 주어지는데, 요 자리는 1.00부터 해서 9.99까지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주어지고, 자연수 부분은 1부터 9까지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난 이런 거 구하고 싶은데, 로그 517 같은 거 구하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자, 로그 5.17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로그 5.17 곱하기 100이 되죠? 그쵸? 로그 517은 5.17 곱하기 100이고, 얘는 로그 5.17 플러스 로그 100.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지금 밑이 10인 상태고,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분리해낼 수 있고, 로그 5.17 플러스 지금 요 부분이 로그 밑은 10이 생략이 된 거고, 로그 10에 10의 제곱이니까 2란 말이죠.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가 0.7135였으니까 얘는 2.7135 이렇게 돼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보니까 어떠냐면, 소수 부분은 어때요? 소수 부분은 0.7135로 서로 같아. 근데 정수 부분이 얘는 0인데, 얘는 정수 부분이 2죠. 그쵸? 아, 얘 지금 어떻게 됐어? 진수가 요 소수점이 커지는 방향으로 두칸 물러났어. 그쵸? 여기서 커지는 방향으로 두칸 가잖아요? 그럼 로그 값은 얼마가 커지냐면 2가 커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517이 2.7135래요. 요 숫자 배열은 같죠? 요 상태에서. 여긴 굳이 소수점을 따지면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면 작아지는 방향으로 두칸간 거죠. 그쵸? 그러면 얘보다 얼마가 작냐면 2가 작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만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진수 자리에 숫자 배열이 같으면 로그 값은 소수 부분이 같게 나온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로그 5.17은 0.71 35였고, 로그 517은 2.7135였어요. 그쵸? 요 로그 값은 정수 부분이 0, 소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로그 값은 정수 부분이 2, 소수 부분이 이렇게 되죠. 그쵸? 아까 보니까, 자, 여기서 자리, 요 소수점이 커지는 방향으로 두칸 가니까, 로그 값은 얼마가 커졌냐면 2가 커졌죠. 그쵸? 근데 뭐는 같냐면, 숫자 배열이 서로 같으니까 요 소수 부분은 서로 같은 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 상용 로그는 분명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와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있구나. 그쵸?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자,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자릿수예요. 얘는 자연수 부분이 한 자리였는데 이건 세 자리죠. 그쵸? 거기에 따라서 요 정수 부분이 바뀌고, 요 진수의 숫자 배열은 5, 1, 7로 정확히 일치해요. 아, 숫자 배열이 같았더니 어때요? 상용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같았어요. 그래서 야,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용 로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일단 자, 상용 로그 X는 N 플러스 알파로 표현을 하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요 소수 부분은 당연히 어디서 어디 사이에 들어있을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 x가 3.71이었다. 그럼 얘는 우리 3 플러스 0.7로 분리하여, 정수 부분 3이고 소수 부분 0.7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야, 만약에 로그 x가 마이너스 3.7이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7이죠. 그럼 여기서 이것이 정수 부분이냐, 마삼이 아니에요. 왜냐면 소수 부분은 항상 어때야 된다 했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소수 부분 음수죠. 자, 소수 부분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여기다가는 대신 1을 빼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4 플러스 0.3으로 바꿔줘야 되고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음수일 때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하나만 연습하면, 만약에 로그 x가, 마이너스 4.25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25, 이렇게 되잖아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아니고, 소수 부분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을 더해주고, 대신 여기 1을 빼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0.75,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로그 값이 마이너스 4.25였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이 0.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일 때 조심해 주시면 된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요거 4번. 4번이고, 여긴 조금 간단하게 나왔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자, 상용 로그는 어떻게 나눈다라고 했냐면, 자,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첫 번째, 분명히 뭐가 의미하는 바가 있냐면, 정수 부분. N이 하는 역할이 있겠죠? 자, 정수 부분의 역할. 이 정수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진수 X의 자릿수를 결정을 해줘요. 아까 보니까, 자, 자릿수가 바뀌면 정수 부분이 바뀌었죠. 그쵸? 이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은 같았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자릿수 어떻게 결정하냐?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자, 정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음수일 때, 0보다 작을 때는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어쨌든 둘다 자릿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x가 만약에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다 하면, 그러니까 자연수 x라고 하면 요 x는 자연수가 몇 자리 자연수가 되나요? 이러면 x 지금 세 자리 자연수인 거죠. x는 세 자리 수가 되는데, 자, 여기다 로그를 한번 씌워 볼까요? 자, 로그를 씌워 보면 밑이 10인 로그를 양변에 씌운 거예요. 1000. 자, 이거는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죠, 그쵸? 여기는 로그 10의 세제곱이니까 3이에요. x가 세 자릿수면 로그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기 때문에 2.띵띵이에요. 정수 부분이 얼마죠? 2. 다시 말하면, 자, 로그 x가 정수 부분이 2가 나와서 2 더하기 알파다. 자, 알파는 소수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요 x는 몇 자리 수였냐면 세 자리 수였어요. 그쵸? 얘가 몇 자리 수냐면 세 자리 수. 자연수 부분이 세 자리라는 거예요. 아, 2가 나왔죠. 정수 부분이. 그러면은 x가 세 자리 수라는 거죠.
그쵸? 아, 이 소리 무슨 뜻이냐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진수 x 있죠? x는 자연수 부분이 지금 여기다가 1을 더한 n 플러스 1 자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이다. 그럼 x는 11자리수. 아, 20이다. 그럼 얘는 21자리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음수일 땐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음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x가 0.001보다는 크거나 같고 0.01보다는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다고 하면 우리 일단 얘보다 작으려면 요 둘째 자리 무조건 0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얘는 0.00하고 여기는 숫자가 나와야 돼. 왜냐면 여기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맞죠?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다시 말하면 자, 요런 수들은 소수점 아래에 몇째 자리부터 처음 0이 아닌 수가 나오냐면 자, x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얘보다 작으면 여기 1이니까 둘째 자리 무조건 0이어야 되고 얘보다 크면 셋째 자리 1이니까 이 셋째 자리는 무조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 전체 양편에 밑에 10인 로그를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로그, 얘가 1000분의 1이죠? 얘는 100분의 1이 되는 거고, 다시 로그 x는 여기는 로그 10의 3승의 역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는 10의 제곱의 역수니까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써주면 로그 x의 범위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2보다 작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떤 i냐면 마이너스 2. 얼마 얼마 이런 식이 될 거라고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 같은 거라고 볼게요. 지금 이런 로그는 마이너스 2.7이라고 보면 이런 i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7이기 때문에 자, 이대로 두지 않는다고 했죠. 소수 부분 양수가 돼야 돼서 1 더하고 1 빼기로 했죠. 이렇게 됐나요? 아, 얘는 정수 부분이 마3이에요. 마3이었더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음수예요. 마3이 나왔더니 요 x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왔죠?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왔죠. 그쵸? 자, 음수일 때는 마3이었더니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수가 나왔어. 그럼 정수 부분이 마4면 마4가 된다면 넷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마3일 때 3이니까 나 절대값만 잡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n이 음수가 되면 x는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쨌든 n의 역할은 뭐다? 자릿수를 결정한다. 그럼 소수 n의 역할은 자릿수를 결정. 자, 그러면 n의 역할이 이거라면 요 알파의 역할은 뭐냐? 아까 소수 부분이 같으면 뭐가 같았냐면 요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았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자, 정수 부분의 역할은 이렇고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 자,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어떻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2번 써볼게요. 알파의 역할, 소수 부분의 역할은 x의 숫자 배열에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자, n은 뭐라고? 상용 로그 값의 n은 요 x의 자릿수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알파는 숫자 배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n의 역할,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n 플러스 1짜리 자연수가 되는 거고, n이 음수면 x는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 요까지를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게요. 찌 37쪽 구상형 로그의 값. 자, 로그 4.25가 0.6284다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로그 42.5의 값을 구하래요. 4.25가 주어졌으니까 4.25로 바꿔주면 4.25의 10배죠, 그쵸? 42.5는 4.25에다가 10을 곱한 거고, 진수를 곱한 건 로그의 합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전부 밑이 10인 로그인 거예요. 10이 생략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나면, 자, 4.25는 0.6284고, 로그 10은 로그 10에 1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로그 값 1.628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로그 4250은 얘도 마찬가지로 4.25랑 연결해서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4.25에다 얼마 곱한 거냐면 1000을 곱한 거죠, 이렇게. 10의 3승.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바꿔줄 수 있고, 로그 4.25는 0.6284였고, 자, 로그 10의 3이기 때문에 3이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284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세 번째. 로그 0.0425는 주어진 로그 4.25랑 연결해보면 로그 4.25. 여기 4.25에서 두칸 뒤로 갔어. 그러면 여기서 100을 나눠준 거죠, 그쵸? 그럼 이건 로그 4.25에서 로그 100을 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면 빼주면 되고, 로그 4.25는 0.6284라고 했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0.6284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2, 0.6284, 6, 9, 1, 9, 7, 9, 3, 얘는 마이너스 1.37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자, 좀 빠르게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면, 로그 4.2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소수점이 큰 쪽으로 한칸 갔어요. 4.25에서 큰 쪽으로 한칸 갔죠. 그럼 로그 값은 얘보다 1이 커요. 그래서 여기다 1 더한 값이 나왔죠, 그쵸? 다시 얘는 4.2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수점이 커지는 방향으로 세칸 갔죠, 그쵸? 세칸 갔어. 그럼 요 값보다 얼마가 크다? 3이 커요. 됐나요? 얘는 4.2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작아지는 방향으로 두 칸을 갔어. 그렇기 때문에, 자, 로그 4.25보다 얼마가 작아? 2가 작아요. 2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큰 방향으로 한칸 가면 1 더하고, 큰 방향으로 세칸 가면 3 더하고, 그러니까 소수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의 소수점이 작은 방향으로 두칸 갔어. 그럼 2를 빼주면 돼요. 자, 9-1 같은 거표 어떻게 보냐? 지금 얘는 로그 0.364의 3분의 1승이죠, 그쵸? 요거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표현하면, 그럼 얘는 3분의 1 로그 0.364고, 무슨 얘기했냐면, 자, 로그표는 자연수 부분 한 자리, 항상 자연수 부분이 한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얘도 3.64, 자연수 부분의 한 자리인 i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고, 3.64에서 10 나눠주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로그 3.64 빼기 로그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거고, 얘는 1이죠? 그다음 로그 3.64만 알면 되는데, 여기 로그 3.364 이렇게 만나면 여기 0.5611이 되니까, 자, 계산은 3분의 1의 0.5611 빼기 1,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상형 로그표 봐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38쪽 로그 2.05가 0.3118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양수 n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얘가 상형 로그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을 하기로 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3은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0.3118은
문제 주어졌어. 로그 2.05다. 둘다 미치 10인 로그. 생략을 해서 쓰는 것뿐이죠. 그쵸? 둘다 미치 10인 로그고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이면 진수 곱하면 되니까 10의 3승 2.05 곱해주면 되고 그럼 로그 10에 여기 1000 곱해주면 2,0, 5,0 이렇게 되겠죠. 자, 로그 n이 얘가 되고 여기 미치 10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n이 20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조금 편하게 빠르게 풀면 자 얼마가 크죠? 정수 부분이 3이 커요. 그러면 요 소수점 커지는 방향으로 세칸 갔다 이 소리예요. 2.05 커지는 방향으로 세칸 가주면 2050 바로 나오겠죠. 그쵸? 자 얘네 값 2050이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자두 번째 로그 n은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6882 상용 로그는 항상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줘야 되고,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게 잡아야 돼. 그래서, 음수인 소수 부분에 1을 더해주고, 정수를 1을 빼주게 돼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3 플러스 0.3118이 되고, 자, 마이너스 3은 로그 10에 10에 마이너스 3승. 로그 0.3118은 로그 2.05라고 주어졌고, 그럼 이거 두개 곱해주면 되죠? 로그 10의 마 3승 곱하기 2.05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는 곱해주면 되고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소수점 3칸 물러가면 0. 하나, 둘, 셋 가는 거니까 찍히면 0.00205 이렇게 되겠죠? 자, 로그 n이 로그 0.00205이기 때문에 n의 값0.00205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얘랑 비교했을 때 소수 부분은 같지만 정수 부분이 3이 작죠? 맞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작아지는 방향으로 세칸 물러주면 돼요. 그럼 0.00205 여기랑 똑같이 나오겠죠? 웨이지 39쪽. 자, 처음에 시작하면서 로그 x가 만약에 3 더하기 뭐 알파다라고 하면 여기가 3이면 x는 몇 자리라고 했냐면 몇 자리 수라 그랬냐면 네 자리 수다라고 했었고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수 부분이 0보다 크면 정수 부분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게 자릿수가 된다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음수다라고 하면 얘가 음수예요. 그럼 어떻게 가죠? 요 x는 여기 절대값 단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라고 했었어. 맞나요? 그러니까 자, 상용 로그 값을 가지고 x를 분석을 할수 있어. 자릿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자릿수를 물어보면 자,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보는 거예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로그 3에 50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50 로그 3이 되겠죠. 그쵸? 50 로그 3, 50 곱하기 로그 3이 0.477 하나 주어졌으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4771에 50 곱하면 05, 35, 35, 38, 20, 23. 0.4771 소수점 4칸 물르면 얘가 23.8550이 돼요. 이 소리는 23 플러스 0.8550이다. 이 소리고, 정수 부분 얼마 나왔어? 자, 요 상용 로그 정수 부분 23 나왔죠? 23 나왔으면 얘는 몇 자리 자연수라고요?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준 24자리, 24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1번은 24자리 자연수다. 요렇게 해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오면 여기다 1을 더한 게 자릿수. 아셨죠? 다음 2번. 요수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궁금하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취해보면, 마이너스 14 로그 3이 되고, 마이너스 14 곱하기 로그 3 주어졌죠? 그럼 여기 일단 14하고 곱해보면, 477 하나랑 14, 4,
8, 3, 0, 16, 19. 여기 4, 7, 7, 1. 4, 9, 7, 6, 1, 6. 자, 소수점 4칸 물러주면, 근데 음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6.6794라서, 마이너스 600이 0.6794다. 자, 소수 부분 양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1 더하고 여기 1 뺀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수 부분 마칠, 소수 부분 뭐 얼마 나올 거예요? 자, 정수 부분이 마칠이다. 음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얘는 어때요? 요 아이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이거 절댓값 달고 그냥 가죠.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에서. 7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음수일 땐 절댓값 단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 소수점 아래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자리. 양수일 땐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준 게이 아이의 자릿수. 이렇게 되겠어요. 자, 문제 11-1번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7의 100승이 85자리 자연수래요. 그럼 이 소리는, 자, 로그. 여기 로그 값을 취하면 정수 부분이 84가 나왔다. 이 소리 아닌가요? 왜냐면 여기다 1을 더한 게 자릿수니까. 이해되죠? 85자리면 정수 부분 84. 이 소리는 로그 7의 100승은 84.띵띵이니까 84보다 크거나 같고, 85보다는 작다, 이 소리예요. 그럼 100 로그 7이 84보다 크거나 같고 85보다 작으니까 로그 7은 0.84, 100으로 나눠준 0.84보다 크거나 같고 0.85보다는 작은 이 상태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가 구하고 싶으냐면 7의 25승이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고 싶으니까 7의 25승에다가 로그를 잡아봐요. 얘는 25 로그 7이 되죠. 그쵸? 자, 25 로그 7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25 로그 7의 값을 알아야지 그 정수 부분에다 1을 더한 게 자릿수야라고 할 텐데, 우리 로그 7의 범위를 알죠. 그쵸? 로그 7의 범위 아니까 25 로그 7은 곱해주면 되겠네요. 25 로그 7 전체 다25 곱해주면 일단 0.84랑 25 곱하면 20, 40, 42, 8, 16이니까 0, 0, 1, 1 이렇게. 그럼 얘는 두칸 물려주면 21보다는 크거나 같고, 다시 25랑 85 곱해주면 85, 25 곱해주면 25, 40, 42, 10, 16, 17이 돼서 5, 2, 1. 21.25보다는 작아요. 이 소리는 얘는 21. 얼마 얼마구나 아닌가? 그쵸? 그래서 25 로그 7은 21 플러스 알파가 돼요. 아, 정수 부분이 21이다. 그럼 요 아이는 몇 자리 자연수가 되냐면 22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다 1을 더한 게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필수 예제 12. 자,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의 조건에 따른 성질. 자, 두 파트로 나눠져요. 뭐 기억해야 되냐면 처음에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 같을 때라고 시작하는 문제가 있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두 상형 로그에 대해서 소수 부분이 서로 같대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하나는 뭐 4.3인데 다른 하나는 10.3 이런 식인 거지. 그럼 이 둘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뭐가 나오냐면 6. 정수 부분만 남죠. 그쵸?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라고 하면 우리 문제 어떻게 보냐면 그 둘을 빼면 정수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럼 이번엔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그러면 어떤 로그는 예를 들어서 6.3인데 다른 로그는 뭐 7.7인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소수 부분이 0.3, 여기 소수 부분이 0.7이니까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더하면 14. 어떻게 되죠? 소수 부분 없어지죠? 더한 게 얼마? 더한 게 정수. 그래서 자, 소수 부분이 같을 때라고 하면 빼면 정수다라고 문제를 풀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라고 한다면 더하면 정수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1번,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고
로그에는 정수 부분이 1이니까 1.띵띵이라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일단 써놓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자, 로그 n하고 로그 n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소수 부분 같으면 어떻게 풀자고? 빼면 정수. 그쵸? 그러면, 자, 요거 살짝 고쳐주면 얘 3로그 n이죠. 그쵸? 얘네 둘을 뺄 거예요. 근데 큰 놈에서 작은 놈 뺄게요. 3로그 n.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이거 2로그 n이 나오는데 얘가 뭐다? 이게 정수다라고 푼다고.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예요. 근데 지금 로그 n의 범위가 이렇죠. 그럼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구하라고 하는 2로그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두배 해주면 되니까 2로그 n의 범위는 두배 해주면 2보다 크거나 같고 두배 해주면 4보다 작아요. 근데 얘가 뭐야? 정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 가능한 거? 2 또는 뭐가 되죠? 2 또는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2 로그 n이 2인 경우 또는 2 로그 n이 3인 경우. 그럼 이때는 로그 n이 1이 되죠. 그쵸? 이때는 로그 n이 2분의 3이 되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양수 n의 값 구하래요. 그럼 두 개가 나올 거고. 자, 여기 10이 숨어져 있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n은 10의 1승이 되니까 10. 또는 얘도 바꿔주면 n은 10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죠. 자, 이대로 써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얜 10의 1승 곱하기 10의 2분의 1승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둘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이거 10 루트 10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n의 값10 또는 10 루트 n 요러, 아이고 10 또는 10 루트 10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2번은 n의 범위가 1에서 14이고 이때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 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하면 정수. 둘을 더할게요. 로그 n 더하기 로그 n 제곱. 더해주면 이건 로그 n 더하기 2 로그 n이 되니까 3 로그 n이죠. 지금 밑이 10인 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이때 n의 범위가 요러니까 로그 n의 범위는 밑이 10인 로그 취해주면 로그 1보다 크고 로그 10보다 작을 거고 자 밑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로그 값 0이죠. 그래서 로그 n은 0보다 크고 로그 10의 10 1보다 작은 이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3로그 n이 정수다. 요걸 알기 때문에 3로그 n의 범위로 바꿔보면 3로그 n의 범위는 전체 다3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0에다 3 곱하면 0, 1에다 3 곱한 3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정수니까 요 사이에 가능한 정수 1 또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3로그 n이 1이 돼서 로그 n이 3분의 1이 되는 경우. 그럼 이때는 n은 여기 10 살려주면 10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3로그 n이 2인 경우가 있으니까 3로그 n이 2가 되면 로그 n은 3분의 2가 되고 자 여기 10 살려서 n 구해주면 n은 10의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 양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구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 또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요 n은 세제곱근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세제곱근 10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100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든 이렇게든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페이지 41쪽 이제 활용인데 로그에서 문제를 풀면서 이게 뭐 로그인지 아닌지 처음에 모르고 시작했더라도 여기 상용 로그 값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상용 로그 값이 나왔는데 문제 식이 로그가 없어. 그럼 우리가 나중에 로그를 취해서 그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아셨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자, 어느 작업장에 먼지의 양이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이 되면 자동으로 가동되는 먼지 제거 장치가 있대요. 어쨌든 티초
후에 먼지의 양이 x, t. 이 상태에서 다음 식을 만족한대. 얘가 t초 후에 먼지의 양이고 여기 t자리에 시간이 들어가나 봐요. 그러면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n초 후에 먼지 양이 65 마이크로그램이 되었다. n초 후. 그러면은 여기 t초 후에 먼지 양 자리에 65가 들어가야 되고 65는 20 플러스 180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56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초 후라고 했고 그 n을 구하라라는 문제니까 일단 넘어오면 20 빼주면 45는 180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56분의 n 이렇게 될 거고 180으로 양변 나눠주면 180분의 45는 4분의 1. 4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56분의 n이죠. 그쵸? 자, 보기 불편하니까 양변 다 역수치할게요. 그럼 지금 얘도 뭐야? 4의 마 1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역수치해주면 얘는 4. 자, 마이너스가 역수의 의미였기 때문에 얘 역수 잡아주면 마이너스 띄면 되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양변에다 마이너스 1제곱을 해준 거예요.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n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못 구하겠고 대신에 이제 로그 값이 주어졌어. 그럼 양변에 위치 10인 로그를 취해보죠. 그럼 위치 10인 로그를 취해보면 얘는 로그 10에 4. 10은 생략하고 쓸게요. 얘는 로그 3에 265분의 n 이렇게 되죠. 얘는 로그 2의 제곱. 요거는 자 진수의 거듭제곱은 실수배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256분의 n의 로그 3. 얘도 앞으로 나오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의 값 0.30 주어졌으니까 좌변에 대입. 그 다음 256분의 n의 로그 3의 값이 0.48이 주어졌으니까 대입. 됐나요? 양변에 100 곱해서 소수 지워줄게요.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30. 여기는 256분의 n 곱하기 48.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할 거 해줘볼까요? 요거. 16으로 나눠주면 3. 이건 16의 제곱이니까 16으로 약분해주면 16이 남죠.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n 구해보죠. n은 그럼 60 곱하기 지금 16분의 3이 여기 있으니까 3분의 16 넘겨주면 되겠네. 이렇게. 지워 약분되고 20. 그럼 n은 320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 먼지 제거 장치가 가동되고 320초가 지나야지 처음으로 먼지 양이 65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쵸? 어쨌든 n의 값은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14번 풀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게 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X%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냥 증가니까 원래 A에다가 A에 대한 100분의 X를 더하는 거죠. 그쵸? 자,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0에 대한 비율. 그래서 X%를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X가 되겠네요. 근데 원래 A였는데 이번엔 X%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 곱하기 1. 요거 1은 기준.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감소니까 빼주면 돼요. 100분의 X를. 했나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문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건물의 보상 기준 가격을 매년 전년도 대비 10%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대요. 그럼 지금 현재 A면 그 다음에는 10% 떨어지니까 1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보상 기준 가격이니까 1 빼기 100분의 10을 10번 곱해줘야 되겠네. 자, 이것은 현재 가격. 현재 가격 A라고 정했었죠. 그쵸? 현재 가격 A의 몇 퍼센트냐? A의 100분의 몇에 해당되냐라고 보면 되고 요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 요 몇을 X. 퍼센트를 X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놓는 이유는 퍼센트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X%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X가 된다 했죠. 그럼 양변 이거 지우면 되고 로그 있는 거 보니까 자, 로그 취해서 구해라 라는 거네요. 1에서 10분의 1 뺀 거니까 10분의 9. 일단 10분의 9에 10제곱 여기는 100분의 X인데 양변에 로그를 취할게요. 위치 10인 로그를 이렇게 취할 거고
이제 하나씩 계산해보면 10은 내려오고 10에 로그 9 빼기 로그 10은 자 로그 나누니까 얘도 빼서 로그 x 빼기 로그 100이구나 잡을 수 있고 맞죠? 여긴 10에 자 9가 3의 제곱 2 앞으로 나오면 되니까 여기 2 로그 3 빼기 로그 10은 1 여기는 로그 x 빼기 로그 100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x예요. 그러니까 로그 x만 남기고 넘길게. 그럼 로그 x는 여기 10 곱하기 지금 로그 3의 값이 주어졌거든요. 2 곱하기 0.477 하나 빼기 1에다가 1을 더해주게 되겠죠. 그쵸?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자 로그 x는 10 곱하기 여기 0.477에다 2 곱해주면 2 14 14 15 0.9542 0.9542 빼기 1 플러스 2가 되고 요 부분 계산하면 자 다시 1에서 9542 빼면 1에서 0.9542 빼주면 89594 0.0458 10 곱하기 마이너스 0.0458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 0.458 플러스 2가 되는데, 아, 우리 상용 로그는 소수 부분 음수로 잡지 않죠.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 양수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1 더하고 1을 빼기로 했어요. 맞나요? 요 처리를 해주면 이 부분은 0.542가 되고 여기 1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문제에 0.542가 주어졌어요. 0.542가 로그 3.48이다 주어졌고 1은 로그 10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아,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곱해주면 34.8. 3.48이랑 10을 곱했으니까. 아, 우리 지금 로그 x를 구해봤더니 얘가 나왔어요. 아, 따라서 x는 34.8이 되겠죠, 그쵸? 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전 x, 했던 x. 10년 후에 보상 기준 가격은 현재 가격의 34.8%가 되겠어요. 14번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 어려워요. 요 내용도 알아야 되고, 식도 잘 잡아야 되고, 로그를 계산하는데, 자, 로그를 취해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로그 값을 보고 바꿔줘서 답을 내야 되는 문제죠. 그쵸? 아, 14번. 지금 수업 듣고 이해했으면, 3번 연속으로 한번 풀어보죠. 그러고 나면은 그래도 이 과정이 완전히 이해가 돼서 나중에 다른 문제 나와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